안녕하세요. 멀비오스입니다. 오늘은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 서대구 쪽에 왔는데 오늘 관광회사로 저희들이 버스 장착하러 왔어요. 요즘 버스가 요즘 인기몰인지 아시죠? 신제품 개발해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형차 상인들이 봉입니까? 이런 제품을 장착하면서 1, 200, 2, 300씩 받아가요. 그리고 폭리를 엄청 취합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가치 상승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고 또 보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셔서 오늘 또 저희들은 대구에서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장착하시고 우리 버스 사장님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셔야 돼요. 어떤 뜨거운 반응? 기본적으로 출력이 엄청 높아집니다. 언덕길에서도 6단으로 주행이 가능하세요. 기아를 안전 변속하고 6단으로 주행하면 연비도 그만큼 적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출력입니다. 이 금액대에 저희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리거든요. 출력을 높여 드리고 그 다음에 연비까지 일석이조, 주행 성능 뒤땡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자, 이 제품은 신제품이에요. 이번에 대형차 전용으로 개발한 신제품이고요. 이렇게 하나만 장착을 했어도 충분한 효과는 나와요. 그 효과는 이따 시승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다 이제 느낌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정비만 조금 하시는 사장님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지. 다만 저는 반도 넣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네. 뭐 반영구적인지. 반영구적. 영구적이라는 건 왜 네. 저희들이 반영구적을 하냐면 버스는 영구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버스는 사이즈가 현대차 거의 다 똑같아요. 기아차나. 그러시면 이 차를 넘기시면 다시 현대차 기아차 다시 빼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 영구적. 근데 승용차는 사이즈가 다 달라요, 사장님. 그래서 반영구적. 대신에 폐차하실 때까지는 사용은 가능하셔요. 이제 여기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빠르게 회오리 치면서 엔진 펌핑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안에서 구동을 안 해요, 사장님. 안 돌아다녀요. 고장이 안 나죠. 안에 그 요만 껴넣었단 말이야. 네, 고장이 안 나죠. 그래서 절대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아니, 요 안에 껴넣었네, 그냥. 네, 그렇죠. 저기서 저기 움직이면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없는 상태고. 네, 없는 상태에서 껴넣었네, 지금. 네, 네. 그래서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아예 고장이 없어요. 저기서 구동을 안 해요. 안 움직여. 새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깨면 끝나 보네. 네. 차 이거 출력이 완전 달라져요, 사장님. 언덕길 6단 막 가면서요. 연비도 좋고.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일반 그 일반 고바에서 6단 놓고 다니시는데 엔진 당연히 좋아지죠. 생기는 차. 일반 고바 6단 6단 나와. 6단 당연히. 5단에서 4단으로 뺄 일 없어요. 짜증이 거의. 나서. 얼마만큼 힘 채워지는지. 확실히 속도가 빨리 붙는 거죠. 그렇죠. 변속이 빨리 됩니다. 아, 진짜 이제 한번 풀 다 올라가는데. 응? RPM은 중간인데. RPM은 중간인데 아마 풀로 다 올라가는데. 당신 5단 넣으신 거죠? 6단. 6단이에요? 네. 아, 6단 더 들어가셨어요? 네. 네, 지금 오르막이고. 네, 여기서 이제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네, 사장님. 네. 네. 운행해 보시겠습니다. 6단 하나 다 들어간 상태고, 계속 고바입니다, 오르막이고요. 어느 지점에서 원래는 단수를 빼야 되잖아요, 사장님. 여기서는 다 타고 올라가요. 여기서는 6단도 타고 가요? 네, 타고 올라가는데. 네. 속도가 이제 이어서 줄면 안 되나요? 그렇죠, 속도가 줄겠죠. 그 힘이 나와야 되겠죠, 선생님. 지금 내가 5단 길이까지 나도 그냥 마치는 발 속도 올라오자. 네. 좋아야죠. 한 이 정도면 사실 기아 한번 안 빼나요? 빼지는 않았는데 네, 속도가 많이 떨어지죠. 네, 많이 떨어지고. 네, 속도가 떨어지죠. 지금 사장님은 속도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속도가 안 좋네. 내가 풀을 안 밟을 그렇죠. 풀을 안 밟으셔야 돼요. 저희 제품의 장점이 그거예요, 사장님. 풀을 안 밟으셔도 힘이 충분히 받는다는 거. 차가 좀 움직이네. 네, 맞아요. 밀어주고. 아니 그냥 유튜브 영상이 그냥
저희들이 장난쳐갖고 뽑아낸 영상이 아니에요, 사장님. 리얼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네. 유튜브를 보게 되면 뭐, 네, 네, 네. 뭐 조작이니 제작이니 그러니까. 뭐 이런 네, 네. 이야기가 의심을 많이 하시죠. 의심을 하니 차는 의심, 차가 의심 편안하게 그런데 네, 편안해져요. 맞아요. 엑셀 깊이가 달라져요, 회장님. 받는 양 깊이가. 어, 반대편도 심하네. 그럼 내비가 바로 올리면 돼요. 네, 회장님 그렇지. 회장님 기아 빼지 마시고 3단으로 그대로 회전. 네, 안 빼시고 그대로 가능합니다. 네. 기아만 안 빼도 회장님 어디에요? 그래. 기아 변속만 덜 해도. 3단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 위를 돌려요. 네. 이게 좋은 기차 넣어야겠다. 방지터. 어? 방지터 넘어갈 때 씨발 꼭 가다가 이렇게 2단으로 갈게요. 3단으로 할까요? 한참 순간적으로 망설이잖아. 3단으로 해봐만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또 2단으로 하면 또 3단, 4단, 5단 또 올라가겠네. 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뭘 대단하겠네. 충분하네요 지금 사장님. 지금 내가 아시는 페달 뛰거든. 예, 예. 오르막인데 페달 뛰는데 힘이 나가면 막 이 사고 위험이 있겠는데. 에이, 브레이크는 그러면 뻘로 달아놔. 막을 막. 그러면 라이닝, 그 라이닝이 발이 많이 잘 튼다. 아, 사장님 발을 미리 떼시면 된다니까요. 발 뗐는데 뭘 아니지. 아우, 사장님 걱정이 너무 많으시네. 아시는데 페달을 뛰는. 지금도 기회 안 바꾸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뭐. 지금 6단, 예, 빠져 들어가고. 와, 뒤에서 미는 느낌이 있네. 초차상이 느낌이. 안 잡아요, 그죠? 아. 이런 대형차들은 잡는 기분이 많이 들거든. 부드럽게 잘 나간다. 차가 훨씬 부드럽네. 네, 잘 나가요, 상 부드럽게. 에이씨, 막, 그, 막, 스피커 확 잘라서. 화물차들은 졸음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화물차 지나갈 때는. 깜짝 놀라냐, 씨발, 격차 탄다. 격차 탄다고. 아니지, 사고가 나야 되잖아. 격차 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예, 경찰 찾아.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 아이씨야. 거창, 거창 그거 고마일 한번 쳐봐야 되는데. 아, 거기가 심하죠. 거기가 심하죠, 사장님. 거기 가장 심하죠. 고박길에. 그 고박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걷지 않으셔도 돼요. 요 고박이면 올라가고 봐. 리, 요. 여기도 심해요? 이것도 약간 시다니까. 아. 보기는 안 시해 보이는데. 봐봐요, 시다니까. 풀로 안 밟으면, 안 밟으면 어설프게 길 가야 된다니까. 이게 고바이, 이게. 어슬을 빼야 된다는 거죠, 상기? 응. 네. 이게 고바이가 시단 말이야. 아, 그러네. 뚝단으로 계속. 밟고 풀로 밟아야 이게 길 가야 나고 넘어가. 지금 많이 안 밟으셨잖아요. 그게 많이 안 밟으셨잖아요. 네. 그만큼 출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